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오늘은 월간문학 11호로에 실려있는 제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삐삐문구점의 고래밥. 정하선. 닫혀있다. 환한 대낮에 캄캄한 어둠을 안고 왁자지껄 색동 바람개비같이 어린 가벼운 무게로 열려있었던 거대한 침묵의 무게로 흑개비가 앉아있다. 살다가 말을 잃은 벙어리 엄마가 앉아있다.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너서 망토를 날리며 빗자루 타고 날아온 고래 한 마리가 숨을 들이켜 쉴 때마다 빨려 들어가 뱃속에서도 배부르지 않은 배를 채우던 우리들 골목 간 어린 크릴 새우들, 숭어도 가끔은 망둥어도 모댕이도 모조지도 깔때기도 덩달아 등 지느러미 세우거나 꼬리를 치듯 해협을 초점 잃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저 사람, 흑개비가 앉아있다. 살다가 말을 잃은 벙어리 엄마가 앉아있다. 프리즘 속에서 쏟아지던 옛 별들이 밤이 되면 고래의 시간 속으로 다시 빨려들 수 있을까. 눈으로 훔치다 들켜버려 가슴 팔딱거린 플라스틱 그랜저 KM 소총 변신 로봇 보잉 747 비행기가 색종이 같은 꿈을 꾸며 닿기 힘든 진열장 위에 층층이 앉아 손을 쳐서 부르고 있는데 이미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곳을 지키려는 듯 좌석에 서로 달라붙던 극과 극의 맞잡은 손이 실험 끝나 버려진 쇳가루가 되어 흩어진 땅을 앞부리로 비비다가 헛차다가 감사합니다.